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순서도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순서를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 먼저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것 먼저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는 그때와 그 시간과 그러한 타이밍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장 귀한데 왜 사람 먼저 안 만드십니까? 그러나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냥 당장 가나안으로 바로 가게 하시지 왜 광야를 돌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그 순서와 과정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사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가서 더 행복하니까, 그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서와 시간의 때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이 저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전을 딱 만든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일어나길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데까지는요,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봐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귀환하고 나서 538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2차까지가 458이에요. 무려 얼만큼 기간입니까? 약 80년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도 약 거의 얼만큼입니까? 60년간의 기간이요. 그럼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온 데까지 걸리는 24년 시간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로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만들어 가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요, 느헤미야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함께 포로기에서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이제 거의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끝까지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듣습니다. 이제는 문짝만 달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짝을 달기 전에 그들은 이제는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 느헤미야를 해쳐야겠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서 이제 현명하게 대응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게셈도 원수입니다, 나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 당신들을 만날 수가 없소.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해치려고 똑같은 전갈을 무려 네 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괘씸한 거는 다섯 번째 전갈은요, 봉인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 다음에 여기다 뭘 찍어야지 이걸 펴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펴봐도 티가 안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편지가 가면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폈을 때 뭐예요? 이것이 느헤미야한테 불리한 거예요. 자신들한테 유리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안 찍은 거예요. 왜? 그래서 펴보라고. 그럼 그 중간에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느헤미야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느헤미야 6장 6절에서 7절. 그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더 좋잖아요. 느헤미야가 힘들지. 갓스무는, 여기서 게셈 얘기합니다. 원수여, 갓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하요.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요. 총독이 하려고 왕이 되겠다. 반역을 일으키겠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다 지어낸 거였죠. 별의별 수를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어낸 것일 뿐이라고 답장을 보내며 반대자들이 점점 늘어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이에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계속 뭐합니까?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리고요, 당시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귀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엄청 진취적이잖아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들은요, 원수들과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 붙어먹어서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마야는요, 느헤미야에게요, 성전에서 만나자며 꼬드깁니다. 뭐냐면 지금 원수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문들이 다 중수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됐으니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원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야 피할 수 있다. 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을 좋지 않게 퍼뜨리기 위함이었어요. 왜냐?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느헤미야는 뭡니까? 한 번 더,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뭐가 아닙니까? 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쵸? 성전은 누가 갑니까?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의 명분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민수기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간 날에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오직 레위 사람만이 회막에서 일하여라. 그들은 회막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다. 레위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전에서 보자고 한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사기가 다 저하되는 거예요. 성벽 건설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사기가 다 저하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언자 노야다와 나에게 겁을 주어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이 성벽이 모두 다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 동안에 이 성벽 중수가 완수되는데요. 원수들이 또 이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유다 사람이 여전히 누구냐면 도비야하고 아주 은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갖고요, 도비야의 자녀들과 혼인을 맺고요, 그리고 여전히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그래서 반대하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 느헤미야는 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하십니다. 결국 이 성벽이 다 지어지고요, 그리고 문이 제자리에 달립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 3절입니다.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할 것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냐나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나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더러 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지르시라고 하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세우시오. 경비초소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오. 어떤 얘기한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백성들이 자고 있을 때는요, 성문을 걸어 잠그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다 떴을 때 그때 이제 딱 백성들이 맞게 한 거고, 그 전에 성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이것들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 적의 기습을 다 막게 한 거예요. 끝까지 괴롭히니까요.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람들이 다 모아요. 모아서 족보를 등록하고요. 포로로 살다가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 물문이라고 하는 수문, 수문 앞 광장에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럼 에스라가 그때까지 살아있나요? 아, 그럼요. 자, 그럼 수문 앞 광장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네, 바로 수문 앞 광장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에스라를,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이가 느헤미야보다 훨씬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예. 13년 후에 온 거기 때문에 뭐 13년 만에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여전히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정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해진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그 순서가 너무나도 다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돈부터 좀 먼저 주시지, 입금부터 먼저 하시지. 우리가 직장 들어가고 저기 저는 오늘 일하기 전에요, 돈부터 먼저 넣어주시고 제가 일하면 안 될까요? 그럼 바로 가라 그러겠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오자마자 말씀을 넣으시지 않았어요.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뭡니까? 스룹바벨을 보내시고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성전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갖다가 확인하고 굳세게 하고요. 그리고 또 안 짓잖아요. 그래서 누굴 봅니까? 학계를요. 스가랴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다가 또 확인하고 난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에스더 사건을 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떤 겁니까?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하시죠. 누굴 봅니까? 에스라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거, 혼인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끊게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걸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누굴 보냅니까? 느헤미야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시죠.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모든 환난과 힘듦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드디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드디어 무엇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됐습니까? 말씀을요. 이제 드디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고 원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는 순서가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리와 순서에 맞게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급합니다. 언제 이것이 될까?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이 될까? 지금 이것부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서에 맞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통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